네, 전 배우 느낌. 물 좀 마시는 분이구만. 요즘은 누구 네. 많이들 사진 많이 갖거든. 다 그쪽 그 친구들 사진을 많이 들고 올라가는 거 같아. 말고 그러면 흑딱이 있어. 안녕하세요. 저는 최연입니다. 저는 오늘 코 성형을 하러 왔고요. 코 성형하는 이유는 이제 코가 짧다 보니까 얼굴이 제가 원래도 긴데도 이제 코가 짧으니까 더 길어 보이는 게 있어서 그게 사실상 제일 콤플렉스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와서 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. 평소에 좀 네. 얼굴 길어 보인다? 네.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? 네. 그래서 동생이 예전에 놀렸을 때 막 얼굴이라고 하고 근데 이마도 길고 이제 중안부도 길다 보니까 근데 코도 살짝 제가 봤을 때는 때가 없다 보니까 더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더 그냥 길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 사진 찍을 때가. 근데 콧대가 낮진 않은데? 이거는 한 그래도 1년 반쯤 해서 그런 게 아닐까. 아 정말요? 네. 하이코 했다가 코 수술을 다시 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? 일단은 제가 필러를 지금 녹인 건데 필러 녹이기 일주일 전에 지금보다 더 약간 더 길어 코가 길어졌다가 지금 필러 녹이니까 조금 그래도 옆에서 봤을 때는 약간 선이 있긴 한데 하이코를 하더라도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뻐지기 위해서 코 수술을 하자 라고 생각했어요. 코 수술을 안 하고 하이코 먼저 해봤던 이유는 뭘까요? 일단 수술 자체는 저는 수술 처음이라 너무 무섭고 그땐 더 어렸을 때니까 약간 금액적인 부분이 약간 좀 부담되기도 해서 수술 자체를 생각하진 않았어요. 그때 당시에. 지금 코 수술 첫 수술이세요? 네. 와 진짜 딴 데 네.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? 네. 수술 처음 했었어요. 오늘 좀 설레이시네요? 아니면 떨리시나요? 떨려요. 무서워요. 아직 아플까 봐. 저희 라첼은 어떻게 알고 지원하셨어요? 지인이 라첼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좋은 기회로 소개시켜줘가지고 저도 네 하게 된 것 같아요. 이 병원 오기 전에 다른 데 상담도 가보셨어요? 아, 여기랑 이제 한 군데 가봤는데 일단은 여기서 병원 선택한 이유는 저도 약간 화려한 거를 원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병원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원래 이제 자연스러운 걸 너무 추구하는 스타일이시기도 하고 너무 좋긴 했지만 여기 이제 원장님이랑 상담을 받고 나서는 이제 그냥 바로 자신감 있게 잘 예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바로 여기로 고민 없이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. 약간 연예인으로 치면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되고 싶어요? 예쁘다 생각했던 사람? 이게 용모는 아니에요? 손예진. 손예진? 네. 손예진 코 보셨어요? 네. 그냥 예뻐요? 되게 예쁜 그냥. 수술 후에는 어떤 이미지가 됐으면 좋겠어요? 본인 얼굴이? 저는 조금 더 세련된 이미지. 얼굴 덜 길어 보이고? 네. 그게 제일 가장 중요해요.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해요? 주변에서 그냥 할 거라고 주위 얘기를 하니까 잘 될 것 같다. 예뻐질 것 같다고 더. 남자친구 있어요? 네, 남자친구. 아는 게 있어요? 아, 하시는 거 알아요? 혹시 뭐 찾아보려고 했는데 6개월 전부터 할 거다 계속 얘기를 하니까 포기 상태. 부모님도 아시죠? 네, 근데 부모님도 아빠는 이제 예전부터 그냥 코 수술하면 더 예뻐질 것 같다 이렇게 진짜? 네, 하셨는데 이제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설득하니까 눈코입 너무 다 이쁘신데 코가 워낙 이게 다른 부분은 화려하신데 짧고 작아요. 맞아요. 네. 원장님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원장님 있습니다. 손예진처럼 만들어주세요. 연애들 코를 막 엄청 자세히 본 게 아니라 얼굴 예뻐서 손예진처럼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약간 요즘 아이돌 느낌 말고 약간 그 배우 느낌. 네 저는 배우 느낌 좋아요. 뭘 좀 아시는 분이 요즘은 누구 네. 많이들 사진 많이 갖고 있는 로제 수우파 그쪽 그 친구들 사진을 많이 들고 올라가고 수우파는 뭐 로제 그 브리핑 로제 말고 노제 로제 그러면 흑딱이 있어 수우파를 보잖아 한번 가러 갔다 올게요 약간 좀 이어있는 것 같아 보여줘 그리고 이제 코 안에 비중도 좀 빼가지고요. 코를 이제 좀 빼고 이제 귀염을 좀 더 떼어가지고 그때 마치 안에서 좀 최대한 세울 수 있어요. 세워가지고 살짝 내리고 약간 두꺼워져서 살짝 쓰이는 거니까
나 지금 코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? 저 한 달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. 하시는 동안 뭐 네. 힘든 거 없으셨어요? 힘든 거는 일단 아픈 거는 진짜 1도 아픈 적이 없었고요. 일단 코 안에 솜을 넣으니까 이틀 정도는 입으로만 숨을 쉬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아픈 것보다는 힘들다. 코 수술 후에 제일 좋은 점이 뭐예요? 옆에가 이마 라인, 코 이렇게 옆 모습을 셀카를 찍었을 때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주변에서는 반응 어때요? 너무 부럽다고 하고 싶다고 자기도. 근데 제가 어쨌든 귀염글로 했는데 이제 귀염글로는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너무 잘 올라갔고 원래 제 코가 이랬던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예쁘게 잘 올라간 것 같다고 저도 너무 만족해서 성형한 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주변에서 그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누구시죠? 근데 남자친구는 그냥 예전에도 예뻤다 그랬고 예뻐졌다고 이제 좀 여성스러워졌다고 해야 되나? 주변에서 코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지인들 아닐까 자기도 하고 싶다. 셀카 찍을 때는 좀 다른 점이 있다고 뭐가 있어요? 다른 점이요? 일단 보정은 안 해요. 안 하게 되더라고요. 아 원래도 코는 이제 보정 안 하긴 했는데 뭔가 그냥 뭐 얼굴형이나 조금 다듬긴 했지만 코 수술하고 나서 그냥 보정을 거의 안 하게 되는 약간 그런 좋은 점이 또 하나 있답니다. 지금 이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? 앞으로 관리는 아무래도 아직 뭐 세 달 뒤에 이제 흉터가 조금씩 옅어지면서 시간이 지나야지 이제 흉터 같은 경우에도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코를 이렇게 들게 되면 약간 보이긴 하는데 흉터 관리를 저는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. 코 수술을 이제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나요? 일단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 병원을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라첼 업체를 통해서 수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병원이 좋은지도 몰랐기 때문에 라첼 통해서 어떤 그 검증된 병원을 상담을 뭐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으셔도 되니까 병원을 갔을 때 이제 내 얼굴형에 맞는 코 모양이나 딱 내가 원하는 내 콤플렉스를 딱 짚어주는 선생님을 잘 만나서 예쁘게 수술을 되도록이면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. 또 좋았던 점은 어떤 수술을 하든지 부작용이나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일반인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기 때문에 라첼 쪽에서도 이제 검증된 병원이라든지 안전한 병원 추천해 주셔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라첼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